봉화 은어 축제가 오늘 개막했습니다. 살아있는 은어를 잡는 손맛과 구워 먹을 수 있는 입맛을 동시에 즐길 수 있어 올해 역시 흥행을 예고하고 있습니다. 정동원 기자입니다. 은어를 풀어놓은 내성천에 사람들이 물 만난 고기처럼 일제히 뛰어듭니다. 여러 사람이 함께 은어를 몰아 잡아올립니다. 물고기 잡았었고 애들한테 좋은 추억이 되는 것 같아서 참 좋습니다. 맨손잡이는 반도잡이보다 어렵습니다. 먼저 잡는 사람이 임자지만 은어를 뻔히 보고도 잡기가 쉽지 않습니다. 가장자리를 찾아온 은어를 기다렸다 옷으로 건져내는 게 가장 쉽습니다. 은어를 잡은 뒤 바로 구워 먹을 수 있다는 게 은어 축제의 또 다른 매력입니다. 더위 속 은어 맛이 일품입니다. 구워 먹는데 3,000원, 은어를 한 번 잡는데 만 원이 드는데도 제 시간에 은어잡이 체험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몰립니다. 문화체육관광부 3년 연속 우수 축제로 선정이 되면서 올해는 축제장 범위도 작년보다 훨씬 더 넓혔습니다. 은어잡이 이외 내성천에서 물놀이를 하거나 가재와 다슬기 잡는 체험도 할 수 있습니다. 처음에는 가재 잡기가 어려웠었는데 한 번 두 번씩 잡아보고 가재랑 친구가 되니까 가재 잡아보기가 쉬웠어요. 경북 내륙인 봉화에서 은어 축제가 열리는 건 안동댐이 막히기 전 은어가 봉화에까지 올라왔기 때문입니다. 올해로 19회째. 특히 올해는 정세균 국회의장도 개막식에 참석해 의미를 더했습니다. MBC 뉴스 정동원입니다.